기업 내부 갑질 폭행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작업 환경, 올한 해를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죠. TJB는 올해 대전의 한 유통회사 대표의 갑질 폭행을 연속 보도해 두 다리를 잃을 뻔한 20대 직원의 사연을 세상에 알렸고, 물류센터에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다 감전사한 20대 대학생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그 사건 그 이후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TJB 취재진은 대전의 한 유통업체 대표와 상무에게 수시로 무차별 폭행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20대 직원의 허벅지는 피부 괴사가 일어나 절단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마대자루, 골프채, 테이블 다리 떼서 떼는 것도 있었고 공사장에서 이용하는 쇠파이프. 유통업체 대표와 상무는 폭행뿐만이 아니라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고 매출 실적이 부족한 직원을 상대로 개인 대출까지 받을 것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너 선택권이 없어. 대출 받든가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아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 그냥 화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폭행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업체 대표와 상무는 TJB 보도 이후 특수폭행과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잃을 뻔한 피해 직원은 세 차례 피부재생 수술을 거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TJB는 대전 CJ대한통운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감전사를 당한 20대 대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전기세를 흐른다고 제가 제 친구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때려다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전파가 되더라고요. 바로 전파되지 않고. 보도 이후 소속 직원들과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원청인 택배물류사가 환경 개선을 소홀히 한 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의 사고까지 겹치면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 사회 문제로 불거진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환경을 준수하지 못한 업주를 보다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는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